존경하는 2012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힘, 새로운 시작. 2012 가선거구 국민의힘 김일중 의원입니다.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, 2012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, 언론인 여러분, 이민년 첫 본회의를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아울러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2010인 여러분께도 반가움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존경하는 22만 2천 시민 여러분, 본 의원은 오늘 2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관내 학력 인구 통계와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12월 기준 이천시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, 초, 중, 고,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 2만 8,405명으로 이천시 인구 22만 2,997명 대비 약 12.7%로 앞으로 학령 인구 증가와 감소 지표는 이천시의 성장과 밀접한 결과를 나타내는 기준 좌표가 될 것입니다. 이천시 2021년부터 지난 2018년 4년간 이천시, 경기도 광주시, 안산시, 화성시 평균 세출 예산 기준 지자체별 교육 경비 지원 예산으로 이천시 평균 세출 예산 8,500억, 교육비 144억 원으로 교육비 비중 1.7%, 경기도 광주시 평균 세출 예산 8,950억, 교육비 185억 원으로 교육비 비중 2.01%, 화성시 평균 세출 예산 2조 2,170억, 교육비 632억 원으로 교육비 비중 2.85%, 안산시 평균 세출 예산 1조 7,390억, 교육비 500억 원으로 교육비 비중 2.93%, 지난 4년간 평균 세출 예산 교육비 비중 2%, 평균 기준을 넘는 이웃 지자체에 비교하여 이천시는 최소 1.07 평균에서 최대 1.87 평균으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 비중이 타시군에 비해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천시의 본 예산 일반액이 2021년 예산의 규모는 9,130억 원으로 세입 총괄 수입액 9,130억 원의 재정 규모를 볼 때 교육비 2% 이하의 비중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지역 현황과 적절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교육 지원에 앞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 지원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기준, 공교육, 사교육 시스템 경쟁 속에서도 도농복합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에 인재를 양성하고 앞서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심도 있는 깊이 생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액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.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이천시가 지역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차별된 지역 특성 교육으로 치열한 교육 경쟁에서 태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. 이천시는 이천시의 미래세대 학생들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